오늘이 마지막 검진날이네요. 그치, 바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아가 볼 수 있는 거야. 나 너무 설레요, 켄. 켄, 오늘은 산부인과에 사람이 많다, 그치? 저기, 임산부도 있네? 나랑 똑같다. 여기는 둘째인가 봐. 우와, 어머, 애기 엄마도 있네. 이제 애기 낳으면 병원에 자주 올 일도 없겠다, 그치? 켄, 애기가 방금 발로 찬 것 같아. 어? 애기가 방금 발로 찼다고? 아가, 뭐하고 있나? 우리 아가 축구하고 있니? 아가, 이제 다음 주면 엄마랑 아빠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 안에서 조금만 참고 있어, 알았지? 오로로로로로로로 까꿍! 오로로로로로 까꿍! 어머, 켄! 부끄럽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아, 부끄러워. 나는 우리 아가랑 바위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켄, 왜 그래요? 부끄럽잖아요. 바비 사모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갈게요. 자, 우리 들어갈까? 아, 배가 너무 무거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비 사모님, 오늘이 마지막 검진이네요. 오늘도 배 초음파 하는 건가요? 물론이죠. 출산 전 마지막으로 아가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의 마지막 모습이네. 자, 그럼 기본 검사하고 초음파 시작할게요. 여기 누워주세요, 사모님. 혹시 특별히 어디가 불편하다던가 그런 건 있었나요, 사모님?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요. 아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가끔 배가 당기는 거 말고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진료 시작할게요. 우선 아기 심장 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괜찮네요. 정상이에요. 산모님 체온을 한번 재볼게요. 자, 귀에다가. 네, 산모님 체온도 정상입니다. 자, 산모님 팔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혈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팔을 들어주시고요. 자, 산모님 가만히 계시고요. 사모님 혈압도 모두 정상입니다. 바비 사모님, 운동은 하고 있나요? 네? 운동이요?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선 스트레칭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곧 출산이니까 산책도 가끔씩 하는 것도 아기 낳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의사선생님. 자, 이제 초음파, 아기 초음파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아가 내 뱃속에서의 마지막 모습이네.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초음파 크림 먼저 바를게요. 조금 차갑습니다. 크림을 먼저 배에 바르고 시작할게요. 자, 아가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머리가 어디 있지? 자, 여기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자, 여기가 아가 머리고요.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죠? 아가 손도 움직이고, 네, 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아, 우리 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 아기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주 힘차게 움직이고 있죠? 다음 주에 출산인데
지금 산모님도 아가도 아주 모두 건강하네요. 우리 아가 움직이는 것 좀 봐. 너무 신기하다. 켄, 이거 좀 봐봐요. 우리 아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역시 날 닮아서 아주 활동적이야. 어우, 저 코 오뚝한 것 좀 봐. 역시 나를 닮았는데? 켄, 당신도 참 바보라니까. 아버님이 아기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사모님 참 좋으시겠는데요? 선생님, 바비하고 아기한테는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진료는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출산 당일날 만날게요. 사모님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운동 꾸준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다음 주에 건강하게 아기 낳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네, 물론이죠. 선생님 수고하세요.